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짠입니다. 짠 선생님. 오늘은 즐거워 보이시는데 뭐 재미난 일이 있으세요? 그제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어떤 너무 재밌는 기사 재밌었죠. 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아 글쎄 둘리가 네. 드루킹의 앞잡이였더라고요. 아, 언제부터 둘리 씨그 경공모에서 활동하셨어요? 아주 첫근이라며, 두리킹을. 아 측근 정도가 아니에요. 예. 전면에 나서서 협상하고 다녔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평소에도 댓글을 안다는 사람인데 네. 제가 어디서 그런 활동을 하고 다녔는지 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아, 본인의 그러면 둘리라는 이름을 사칭한 인간이다. 그렇죠. 둘리 씨를 생각하고, 혹시 둘리 씨 사진을 거기, 카톡을 썼나요? 텔레그램을 썼나요? 아, 그 사람들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에 혹시 올려놓고 쓰지 않았을까요? 아,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요? 왜 소름이 끼쳐요?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둘리 씨 지금 이제 곧 지상파 방송에 나오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아, 그만하세요. 저 지금 연예인병 이미 아, 걸려가지고. 그래요? 옷도 막 화려한 거 사고 싶고. 아하! 사람들이 절 알아볼까 싶고. 오호호! 그게 감출 수가 없나 봐요. 이 연예인병이라는 게. 어, 그렇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알아보는 굳이 힘든. 약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 본인은 없던가요? 네, 없습니다. 아. 아직 살기 편합니다, 이제. 혹시 가족이 보든, 어디서 많이 보시던 분, 뭐 이렇게 안 하던가요? 친한 친구 한명 정도만 그냥 언급하고는 그냥 아, 지냈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많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네. 내가 아는 개가 쟨가, 짠인가, 쩐인가, 뭐. 그렇다고 물어볼 수는 없고, 아마 그런 상황이신 걔 거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왜요? 지금 남북, 북미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북미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뭘 가지고 북미 관계가 어그러졌, 북미 관계가 언제 뭐 바로 섰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 쭈그러지고 짜그러진 북미 관계에서 어떻게 앞으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 또 만날 것이다를 발표한 다음부터 이게 이제 쭈그러진 거를 지금 바로 세울 수 있을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WPI 프로파일을 보면, 김정은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리얼리스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휴먼 성향이 강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아이디얼리스트와 휴먼 성향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돼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휴먼 성향이 사람이 서로를 상당히 좋은 관계가 맺을 수도 있고, 서로를 아주 꼴보기 싫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하고 휴먼 성향이 상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휴먼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히 폼을 잡고 허세 같은 걸 노리고, 또 나름대로 폼생폼사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폼 잡는 사람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런 권위적인 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휴먼하고 아이디얼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서로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마음이 전제가 될 때. 근데 재밌게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좀 잘난 집에서 지 마음대로 하면서 자란 그런 이 애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은 진짜 3대 세습 왕조에서 이 종묘 사직을 어떻게 했는지 지키고, 이 늙은 아버지로부터 황폐한 나라를 이어받은 젊은 왕의 심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왕인데 상당히 계획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조선의 그 광해군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랬을 때, 그래서 중국과 이제 그때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이에서 어떻게 줄다리기를 할 거냐 알았는데, 이 김정은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뇌교수를 보이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기 전에 딱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이미 상황 정리를 딱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하는 이 상황을 벌어지는 게 장악하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있는 외교전을 쳐는 광해군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이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협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잘 너무 잘될 됐고, 것 너무 같은데. 잘될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너무 성급하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뭐, 이 중국이 개혁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국하고 우리 마음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여전히 될수 있는 부분과 안될수 있는 부분을 잘 가렸어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휴먼이 절대적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뭐 존중감과 아이디얼리스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휴먼이 아이디얼리스트를 우습게 보면서 네가 뛰어야 벼룩이지. 넌 그래도 어차피 내 말을 따르게 돼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줄래? 아니면 한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트럼프의 똘마니가 어이 지금 앞으로 회담하고 나면 우리가 북한을 리비아하듯이 처리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 핵무기는 리비아에서 하던 그 방식을 따라야 된다니까. 진짜 XX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바로 미국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강군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말이 틀리잖아, 지금! 모든 거 체제 보장 해주기로 했잖아! 그리고 핵무기는 이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건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미국까지 가져가가지고 폐기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아이디얼리스트로서 그 중개인한테 이 상황을 빨리 제대로 원래 계약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다시 상황을 만들어 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 취소. 그 다음에 남한 기자들, 북한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일단 나름대로 불쾌한 반응, 심히 불쾌함을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얼리스트인 문재인 대통령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쟤왜 저래? 어? 아니 또 쟤는 또왜 저래? 어쩌라고? 그쵸, 문 대통령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 아이디얼리스트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뭔가 역사적이고 획기적이고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싱가포르 이 정상회담은 진짜 세계사적인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핵이 될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판을 깨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조금만 달래는 방향으로 가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 회담이 성사가 되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이게 이제 리얼이 하는,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훨씬 점잖게 말씀을 하시 이렇게 경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그쵸. 풍계리 쇼도 끝났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풍계리 쇼가 중요하군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거와 반대로 제주는 우리가 넘고 북한이 챙기든 미국이 챙기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있어요. 뭐 이랬을 때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병자호란 작살 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그때 병자호란으로서 이 작살 나는 게 청나라한테 작살 나는데, 북한의 안정이 깨지게 되는 우리가 어느 쪽에서 작살 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나만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혼란스럽죠. 네. 북한한테 깨지지 않고, 미국에는 중국으로부터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쉽지 않다는 거. 이 트럼프는 휴머니스트 성향이고 김정은은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이두 사람이 서로를 필요성에 가지고 존중하고 인정하면 이걸 가요. 그럼 김정은이 필요로 한 거는 본인의 체제 유지하고 경제 성장. 이 휴머니스트 아이디얼 성향의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얻는 게 충분히 맞는 판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북한도 많이 가져가고 미국도 많이 가져간다. 김정은 위원장 같으면은 본인이 줄기차게 요구할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한 가지 조건 있죠. 그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뭐핵 미사일을 폐기하는 시간 타임라인을 제시하라든지 그게 어그리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좋게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는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선언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북한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핵미사일을 핵무기를 다 없애도록 한다. 가까운 시일 내로. 이런 정도는 할수 있지만은 우리 미사일을 가져가 가지고 그걸 해체하니 어쩌니 이러면 그건 전쟁하자는 이야기죠. 미사일 보내줄게, 빵 해가지고 날려주겠다라고 협박을. 멀기 귀찮다 그러면 일본으로 그냥 보내버릴게. 이거는 니 탓이야. 이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고. 그래서 서로 서로의 약속을 믿고 상호 성실 신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단은 체제 유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북한과 뭐를 너는 해줄 거냐? 그리고 남한은 뭘 하실 건지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래서 항상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선언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아마 본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액션에 옮겼을 때 그거에 대한 순차적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한다. 그 모델은 어디에 따르는가? 그거는 뭐 미국하고 소련하고 옛날 군축 회담해가지고 핵무기 상호 폐기하는 그 절차를 우리는 따르자. 그리고 핵실험은 더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국제사회에 확인받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4, 5년 걸리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똑똑한 것 아니, 뭐. 줄리씨가 드루킹의 이 앞잡이가 아니라 김정은의 앞잡이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확 돌아가지고. 위험하네요. 뭐, 요즘 김정은 위원장 호감이니까. 호감이니까. 내가 또이 마타리에 육박하는 이 이중 간첩을 황승서에 출연시키고 있다는. 조심하세요.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서운 공룡이네요. 근데 박사님 분석을 듣고 나니까 저는 계속 아슬아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은 뭐 그렇죠. 핵미사일이 있으나 없으나 다 아슬아슬하게 살아왔잖아. 뭐 어쨌든 자한당에서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방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목소리 높이는 그거잖아요, 지금. 자한당에서는 그 협상해도 좋고 회담해도 좋은데 일괄 타결이어야지. 그거를 뭐 시간을 갖고 해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한당이 일괄 타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일괄 타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동네 딱총 가게 가가지고 뭐 폭죽 뭐 단속 나왔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이라는 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간에 신뢰하고 주고받는 게 명확하게 계속 가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최소한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가장 최소한의 장기적인 단기적인 시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5년이든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정도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없고 뭐 그런 측면에서 평화보다는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권력을 내세우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겠다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강해진다면 과거와 같은 또 대결 국면, 미사일 경쟁, 군비 경쟁 이 상황으로 나아가겠죠.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는 무엇을 바라느냐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간단한 진리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책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누구시죠? 짠이었습니다. 네, 둘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